진짜 이쁘네. 직접 해칭하신 거예요? PD님이 꼭 다를 텐데. 아, 사왔어요, 이것도? 그럼 카프랑 같이 내려온 제가. 뭐야, 여기. 미치겠네, 진짜. 몇 마리 꺼내봤는데. 꺼낸 것 중에 하필 제일 이쁜 것들은 다 사온 애들이다. 아, 진짜 샵 리뷰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네. 예, 안녕하세요, 김인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도심석 도마뱀? 도심석 도마뱀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에너지가 진짜 넘치는 샵이거든요. 뒤에 보시면 백그라운드도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 유튜버 마이에이지라는 사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참 재밌어요. 주인공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도심속의 도마뱀 그리고 마이에이지 채널에서 노예를 맡고 있는 노예? 이분 노예 PD님. 아, PD님 실세라고 하셨는데. 저는 도심속 도마뱀에서 사장 역할을 맡고 있네. 사장 역할이요? 네. 누가 사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윤을 쫓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리적인 관계. 네, 맞습니다. 자, 바로 한번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 겟 잇! 근데 여기 보니까 생물 군이 엄청 다양하거든. 생물 많아. 어떤 거부터 봐야 될까?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 생물이 중요하니까. 근데 크레에는 안 찍어주실 거잖아. 일단 크레에는 제끼고 딴 거부터. 크레 너무 많이 찍으니까. 뭐 많아요. 저희 매장에 한 마리밖에 없는. 오, 한 마리밖에 없으면 저 되게 귀한 친구. 귀하진 않고. 다 고양이네요? 김구희님. 아씨. 네. 오, 되게 오둑치치하네. 나쁘진 않습니다. 네, 이쁘게 생겼어요. 가골개코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요. 아, 참사장님 모르면 안 되잖아. 귀엽습니다. 친구가 키우라고 줘가지고. 아, 친구가 키우라고 줬는데 팔려고 가위 붙여놨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좋은 게 전부 다 비바리움으로 다 꾸며져 있거든요. 네. 아, 이거 펜서 아니에요? 펜서 맞아요. 와, 이 수컷 진짜 이쁘다. 화려한 게 수컷이고, 그죠? 얼마 전에 들어온 여자친구 소개팅. 네, 소개팅 시켜줬어요. 카멜레온 혹시 뭐 장점 같은 거? 1도 안 사납고요. 너무 느리고. 너무 느리고. 사람 그렇게 막 싫어하지도 않고. 바로 올라오는데? 네, 자주 만졌어요. 아, 분양하는 개체가 아니고 애초에 키우려고? 네, 맞아요. 오, 가족이구나. 네. 와, 진짜 이쁘다. 사연님은 뭐 딱히 좋아하시는 파충류가 있는 게 아니네, 보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비주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세 마리가 같이 살고 있는데. 아, 세 마리나 있어요? 네. 야, 진짜 멋지게 생겼다, 애들. 이 친구들도 카멜레온이랑 다를 게 없는 게 만져도 가만히 있고 도망도 안 가고. 되게 야성미 넘치는 것 같아도 보면 되게 얌전해요, 그죠? 네, 맞아요. 리프트하게 키워보시는 거 어떻던가요? 샵하기 전에 따로 키워봤을 때는 네. 되게 어렵다 느꼈는데 제가 잘못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 키웠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과습하게 키우고. 은근히 좀 말려줘야 되니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거의 이 친구들도 크레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주류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PD님이 진짜 좋아요. 좋아해. 피디님 네. 촬영 전혀 관심 없어요. 저 구석에서. 옆에 불의옥잠 아니에요 이거?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 잘 몰라가지고. 어제 이 뉴트도 그냥 키우는 게 아니고 옆에서 보시면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이런 유리 같은 거에 좀 병이 있어서 약간 결백증 비슷한 거 조금 지저분하고 이러면 막 못 네. 보고 막 환장하는 맞습니다. 겁나 피곤하지 그런 사람들 네. 맞지? 이렇게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거북이 등갑에 희귀한 줄 알았어. 못 봤자버려.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네. 등갑이 너무 깨끗해.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촬영한다고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걸 거. 아닙니다. 한 바른 지 이틀 된 것 같아요. 이거 등에 지금 뭐 발라주신 거죠, 지금? 그 등갑 오일이 따로 나오거든요. 네. 쉘롯이라든가 피라미딩 이런 것도 네네. 관리가 되고. 아, 여러모로 이제 등갑 관리해줘. 등갑이 너무 좋아요. 사람 피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낮에 한번 발라주긴 했는데. 아, 오늘 발랐다. 아. 혹시 너무 반짝거려서 오해하실까봐. 촬영을 위해서 찍은 건 아닙니다. 믿어드릴게요. 와, 아, 네. 이거 태구 진짜 큰데요? 네, 블루 태구. 데려온 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 이렇게 큰 성체를 데려오신 거예요? 와, 진짜 미터급인데? 네. 머리까지? 진짜 큰데요? 옆에 밥그릇 이게 형이 손바닥만 한데 머리가 진짜 커요. 이게 핸들링도 됩니다. 오, 여기서, 아니, 근데 살짝 방금 겁먹은 것 같아. 오, 몸을 세우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막 위협하고 있는 애교 부리는 거예요. 애교. 아이, 거짓말 하지 마. 근데 그렇게 막 상황한 것 같진 않아요? 배가 좀 고픈 것 같아요. 키워보니까 장점 같은 거 있던가요? 아, 일단 눈이 매력적이에요. 보니까 되게 초롱초롱해요. 지금 저랑 눈 마주치고 있는데 쟤는 뭔가 이런 느낌이 네. 들어가지고 와우, 멋집니다, 멋집니다. 와, 이 중간에 보니까 엄청 미친 듯이 막 깔려있거든요, 이거? 와, 디스플레이가 되게 좋아요, 이거 보니까. 얘들 다 뭐예요? 그랬는데요. 네, 넘어갈게요. 자, 아, 그럼 이따 토끼 보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몇 마리 주실 거죠? 아, 꼭 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끼는 PD님이 좀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샵 차리시기 전에 개인 집에서 크레 없이 300마리를 키웠어요. 와, 진짜 인생 거꾸로 가신 분 여기 또 계셨구나. 네. 하나 있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자신감이 갑자기 넘쳐요. 아, 겁먹으면 안 됩니다. 토끼 핸들링 하실 때도 겁내시는 게 방금 물린 것 같아. 괜찮아요. 이게 오, 잠깐만. 이제
공격하려고 무는지랑 그냥 겁나서 그러는 거랑 좀 아, 달라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맞습니다. 꽤 요 틀을 이제 이해하시면 핸들링 아,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만 거리 유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처럼 무는 애들은 막상 꺼내면 되게 안전해. 이런 애들은 이제 겁이 그냥 많아서 그런 거여서 테임이 다 된 친구는 아닌데 저는 요런 걸 좀 더 선호해서 별난 애들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원래 일반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지 않나? 일단 물리는 거 엄청 좋아해요. 아, 물리는 거 좋아해요? 아, 그쪽 성향이시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얘도 블루그라닛이라고 하는데 다가갈 때 보통 여기서 이제 다 겁을 먹으세요. 어, 저 네. 입이 겁먹었어요. 여기서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너는 날 물어도 아무런 이제 나는 피해가 없다. 이런 걸 느끼게 해주면. 이야... 멋진데요? 와 근데 이 집안은 여기 촬영하고 있으면 저 뒤에서 물 뿌리고 있고 진짜 산만하다. 나 아까 전에는 이 사람이 저기 가서 막 물 뿌리고 있던데 이제 저 사람이 물 뿌리고 있어요. 아니 촬영 몇 분 한다고 그걸 집중을 못 해가지고 와 색깔 진짜 이쁘다. 빨간색 말 그대로. 얘들은 뭐 우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어, 우성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여기 도트 스팟이 원래 베이스 컬러고 원래 붉은색이 점으로 나와야 되는데 색이 반전됐어 보면. 맞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진짜. 모르는 사람은 도쿄이라고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주인도 핥아주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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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목마른 것 같아요. 아 씨.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갈짝거리는 거잖아. 빅콘에서 주최하는 즐거운 바충 행사 랩타일 페어 16위 2월 17, 18 서울숲 더 서울라이티움 제3 전시장에서 열립니다. 다양한 바충류 볼거리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 저도 무대 이벤트에 함께 올라가서 재밌는 시간 만들어드릴 예정이니 많이들 놀러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 그래 노래를 불러가지고 얼마나 이쁜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아 그럼 찍지 말든가.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카푸치노입니다. 오, 카푸치고 3차인지 엄청 많네요. 네, 3차가 많아서. 와, 그렇네. 확실히 근데 카푸가 도살 중간에 형질 채우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나 봐. 아, 네, 맞아요. 이렇게 커버리지 좋은 애들인데도 네. 이걸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다? 네. 어, 왜 그런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실 PD님이 얼마 전에 입양하신 개체인데 아니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자기가 해칭한 거라든지 브리더 개체라든지 이런 걸 보여드리는데 이게 입양하신 지 한 3일 됐거든요. 아 입양이 3일 됐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네 진짜 이뻐가지고 하루에 10분씩 보고 네. 있어요. 거의 다 수컷입니다. 아 고추다. 아, 네. 대부분 분양하거나 은근히 PR을 하거나 그런데 아, 이건 순전히 이제 내 새끼다. 계란판 네, 들어가 있어요. 얘만 들어가 있거든요. 아 얘만 들어가 있다. 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야 다른 애들 안 넣어주고 이렇게 이쁜 애들한테만 넣어준다. PD님이. 아 PD님. 네. 잘못하고 서로 미루는구나. 해칭한 개체. 아 해칭한 개체. 오 진짜 예뻐요. 오 아니 둘 중에 하나 그 릴리 커버리지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어 맞아요. 아 릴리 커버리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아 뽀록으로 나온 거였어요? 네 뽀록. 아 제가 보기엔 근데 부개체가 좋은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아. 해칭 개체. 오 와 이거 완벽한 핑카푸네요. 네. 보여주고 싶었던 이유가 있구나. 둘이 아빠가 똑같은데 프랍이고 카푸고 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야 아빠를 한번 볼까 그러면? 아 여기 없어요. 여기 저희 샵이 건물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온도를 맞추려고 이걸 틀어두면 한 달에 전기세가 160, 200이 나와요. 와 장난이구나. 그래서 네, 있다. 집에서 번식을 또 따로 하고 있어서. 여기 주력이 뭐예요? 토케이예요? 크레예요? 어 저희는 그냥 오셔야만 하는 샵을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아니 근데 하시다가. 제가 먼저 촬영하자고 이렇게 막 먼저 자주 연락 안 하는데 여기는 왔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깔끔하고 진짜. 감사합니다. 일단 칭찬은 여기까지. 마지막. 아 또 있어? 이건 진짜 보셔야 돼요. 노멀. 진짜 그 높으신 분들에 비하면 세발의 피지만. 아니 그 충분히 이뻐요. 충분히. 이 친구 진짜 좋은데 드리피도 뭐 다 들고 있고 야 논릴리 치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네요. 아, 진짜 이쁘네. 직접 해칭하신 거예요? PD님이. 어? 아닐 텐데. 아 사왔어요 이것도? 그럼 카푸랑 같이 내려온 제가. 아, 뭐야 여기 미치겠네 진짜. 몇 마리 꺼내봤는데 꺼낸 것 중에 하필 제일 이쁜 것들은 다 사온 애들이다. 아, 진짜 샵 리뷰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에요. 진짜 젊은 나이에 지금 창업을 하셨잖아요. 직접 해보시는 거 소감이 어떠신가요?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저도 동물을 막 사육을 하다가 시작을 했지만 이게 어쨌든 업이 되는 순간 이렇게 편하고 재밌는 것보다는 이제 매출이 안 났을 때 스트레스나 이게 너무 심해서. 아 매출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네. 그러면 그 힘들다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보니까 막 물리면서도 해맑게 웃으면서 막 파충류 잘 아, 키우시던데. 그런 요소가 없으면 네.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렇게라도 즐기면서 이제 해야지 네, 버틸만 하다. 일단은 좀 약간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아 즐겁습니다. 아 즐겁다.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늦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믿으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로비님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게? 저는
전 좋아요. 아, 좋다. 여기 쓰레기 만드는 거구나. 아하. 좋은 분들 너무 많이 만나고 행사 때 또 요즘 들어서 많이 바라봐주시고 그래가지고 관계가 무량해요. 혹시 우리 채널 통해서 간단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 그냥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플 좀 달지 말아주세요. 전 그냥 좋아요. 이런 캐릭터구나. 네, 이런 캐릭터. 이런 캐릭터구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김군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